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홈정보국의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림입니다. 봄철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 미세먼지인데요. 이 미세먼지 집 바깥뿐만 아니라 집 안에도 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밖에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방 문을 꼭꼭 잠그고 요리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환풍기조차도 틀지 않았다면요. 미세먼지 방 안의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보다도 30배 정도 올라갈 그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그 집 바깥에 그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안에서 요리하실 때도요, 환기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여세에서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최소리 아나운서. 빵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네. 왜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고 술배 따로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네. 특히나 이 빵배가 따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아마 최소리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빵에 욕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새 신상 빵이 하나 등장했는데요. 어떤 빵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은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빠지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빵입니다. 간식으로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주머니 사정 덜어가면서 선물용으로도 챙겨갈 수 있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미향 여수에서도 신상빵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빵인지 제가 오늘 빵빵하게 챙겨볼게요. 여수 시화인 200곳을 현장화 해서 우리 밀은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백년초의 풍부하게 자색 고구마에 여러분들이 여수를 방문하셔서 찾아준 제품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자신의 힘으로 열어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어르신에 의한 어르신들을 위한 일터. 그곳에서 완성되는 구수한 여수의 빵. 만드는 사람은 좋은 일자리가 생겨 좋고 먹는 사람은 건강한 먹거리가 생겨 더 좋은 여수의 신상 먹거리. 여수의 새 얼굴 꽃빵을 소개합니다. 한 달 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여수의 한 빵 공장. 주말을 앞두고 풀 가동된 직원들이 빵 만들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몸에 좋은 우리 밀만을 고집한다는 빵 공장 직원은 총 5명. 제빵사를 제외하곤 모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집에서도 안 드시는 행주를 그냥 여기서 들고 계시는데 예. 우리 아버님 연세는 올해 어떻게 되세요?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으셨어요? 예. 얼마큼 넘으셨는데? 한 3살 더 먹었죠. 와, 73살 이렇게 정정하시고 아니 근데 집에서도 안 드신 행주를 왜 여기서 들고 계세요? 아, 옛날에는 그래 안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나오면서부터는 집에서도 행주를 많이 들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시고 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나오셔가지고 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제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뭐든 하던 일을 다 손을 놓고 집에 있다 보니까 저는 막 아주 죽겠어요. 시간 보내는 거예요. 예, 이제 저녁에 딱 잘라면은 내일 잠을 깨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루를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얘기를 들어오게 되니까 아주 그냥 시간도 잘 가고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냥. 좀 서 있는 일이 힘들다기보다 서 있는 자체가 좀 힘들기는 한데 원래 저는 집에 있기 싫고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좋아요. 여러 사람 만나고. 하루 평균 6시간을 서 있는 게 쉽진 않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을 배려한 맞춤형 일자리라는 점에선 대만족. 이곳이 어르신들만의 일터가 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요.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돕기 위해서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를 하였었어요. 근데 여수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데요. 거기서 공모를 하였는데 전남 최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전남 제1호 고령화 친화기업이라는 말씀. 여수의 이름을 걸고 당당히 선보이는 빵인 만큼 우리 미래, 유정란 등 건강한 재료들만을 고집합니다. 거기다 여수만의 건강하고 특별한 꽃빵을 만들기 위해 꼭 넣는 게 있는데요. 근데 손에 들고 오신 거 뭐예요? 아, 이거 동백주입니다. 동백주요? 예. 술 아니에요? 예, 술입니다. 술인데 직접 동백을 채취해서 술을 담궈서 발효가 되는 술입니다. 네. 술을 빵에 왜 넣어요? 예, 술을 향이 좋고요. 술을 넣게 되면은요. 그리고 우리 저 빵을 먹게 되면 동백의 그 향이 은근히 납니다. 동백의 향과 건강함을 한 번에 이제 골고루 섞으면 되나요? 또 시럽도 들어갑니다. 동백주에 이어 동백 시럽까지. 예.
예, 그래서 빵 향이 녹지 않았는데도 맛있는 예, 냄새가 나요. 향이 동백 향이 가득합니다. 여수라서 그냥 빵에도 동백 시럽에 동백 주에 동백이 들어가네요. 여수 대표 꽃빵답게 반죽할 때도 동백 소금으로 간을 한다는 꽃빵. 건강한 꽃빵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보라색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네, 살짝 노랗고. 네, 자색 고구마 분말이 들어가서. 아, 네. 아 네. 어디 고구마 향이 네. 좀 나더라고요. 여기는 단호박, 호박 분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색깔이 노란 색깔이라고요. 네, 좀 자색 고구마 색깔이라고요. 이게 진짜 팔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네. 네, 윤기가 나고 간질반질하게 해주십시오. 네 가지 맛으로 완성되는 꽃빵, 백년초의 단호박, 자색 고구마의 젊은 취향 저격할 헤이즐넛까지. 피곤할 때 이렇게 한 개씩 먹으면 달달하니 피로감 풀리는 초콜릿까지. 와, 빨리 굽고 싶어요. 자, 이제 건강한 네 가지 맛 꽃빵을 완성해 볼까요? 숙련된 솜씨로 틀에 반죽을 붓는 제빵사님. 그 사이 어르신들은요, 속재료를 넣느라 분주합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빵 공장 사람들. 오븐에서 40분 정도 구워진 정성 듬뿍 꽃빵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타자는 은은한 보랏빛이 매력적인 자색 고구마.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이 실감나죠. 왜 이렇게 예뻐요. 이거 진짜 보기도 아까운 걸 어떻게 먹어 이걸. 지금 드신 게 백년초예요. 안에 견과류하고 대가금이 들어가 있고요. 먹었을 필요해요, 진짜? 네, 그 견과류 종류가 여러 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여수를 방문하셔서 찾아준 제품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꽃빵이구나. 근데 이 포장지 보면은 여기 뭐로 다 써요? 여기는 오동도. 다 틀리게 써 있어요. 여기는 네. 여수 세계 박람회. 네. 오, 거문도 백도. 여기는 어디죠? 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수시 10경 중에 여수시 8경이 저희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여수시 홍보가 되는 저희 포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수에 오시면 이 꽃빵만 사드시면 돼요. 관광 가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2년여의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쳐 여수의 신상 꽃빵을 선보인 지 이제 갓 한 달여. 매장이 없다 보니 특산물 판매점이나 주요 관광지에 가판을 설치해 홍보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덕수산 축제 때 가지고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관광객들한테 맛을 보일 수 있는 찬스여서 제가 가지고 나갔는데 99%가 정말 맛있다. 좋은 홍보를 말씀해 주셨고요. 뜨거운 반응과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힘을 얻은 꽃빵 공장 사람들. 오늘은 여수의 핫플레이스를 찾아 시식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시식 때 설치 전부터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 꽃빵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인데요. 여기 여수에서 만든 꽃빵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아,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안 달고 맛있네요. 간식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맛이 괜찮네요. 좋습니다. 좋고 그 안에 그 하얀 뭐 씹히는 맛이 또 특이하네요. 특이하니까 좀 색다른 맛이 있고 뭐랄까 애들 말따나 구미가 땡긴다 하는 게 뭐 괜찮네요. 저런 거 만약 애들 사오면 나는 감지도 좋겠네요. 여기구나. 현재 여수에서 꽃빵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서너 곳. 실버 카페인 이곳도 꽃빵 판매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주말이니까 가셔야 돼요.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꽃빵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꽃빵의 매출이 곧 어르신들의 일자리니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죠. 아니요, 저희가 하루에 200박스는 팔아야지 어르신들 그 저희 목표가 30명이거든요. 근데 30명씩 지금 어르신들이 8시간 일하기는 굉장히 벅차요. 여기서 그래서 최대 6시간에서 아니면 4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전부 급여가 그래도 하다못해 60, 70을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루에 200박스를 팔아야지 어르신들 그래도 좀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급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돈을 받으면은 내가 쓸 자리가 딱 있대요. 첫째는 우리 손자들, 손자들 용돈도 주고 또 친구들 만나면 난 얻어먹겠습니까? 막걸리라도
제가 사면서 또 또 베풀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어르신들의 빵 공장에선 매일 아침 구수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피어납니다.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여수표 꽃빵. 그 꽃빵이 많이 필수록 어르신들의 웃음꽃도 활짝 피어나죠. 전남 제1호 고령화 친화기업답게 여수를 대표하는 건강한 빵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터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정말 눈으로 먹는다는 말에 실감이 났는데요. 이 네. 모양도 동백꽃봉오리가 오므라진 모양과 활짝 펴진 모양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빵의 자태를 보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빵 공장 그 1층에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또 박람회장, 또 해양공원 앞 실버카페에서 서너 곳 중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택배 배달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여수의 얼굴인 꽃빵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우리 어르신들의 빵빵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테니까요. 그렇죠. 이번엔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세상이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교통수단도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갈 수 있는 미래 이 음성열차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교통수단 하면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죠. 그렇죠. 음성열차까지는 아니지만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얼굴인 모노레일이 대구에도 있다고 합니다. 달리는 전망대라고도 불리는 대구의 도시철도 3호선. 3호선 타고 숨은 명소들 둘러볼까요? 햇님도 비몽사몽일 것 같은 이른 아침. 이번 역은 매천시장, 매천시장역입니다. 철도와 함께 등장한 익숙한 뒷모습. 진짜 비몽사몽은 왠지 이쪽인 것 같은데? 아, 아니, 감독님. 지금 촬영하기 너무 이른 시간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일이 날 거면 뭐 수학여행? 소풍? 이런 날 빼고도 이 시간에 저 자죠. 지금 꿈나라에 있을 시간인데.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어? 오늘 뭐 좋은 데 가요? 소풍 가나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긴 오늘은 채영 리포터 소풍 가는 날. 국내 최초 모노레일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첫 달을 맞이했다. 3호선의 생일을 축하하며 모노레일 타고 대구 구석구석으로 소풍 한번 떠나볼까? 이번 역은 매천시장, 매천시장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3호선 여행지 매천시장역. 소풍이란 말에 들뜬 채영 리포터. 언제 투덜거리냐는 듯 빠른 걸음을 옮겨 도착한 이곳은 바로바로 누구보다 분주하게 아침을 여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는 곳. 매천시장역 1번 출구에 위치한 대구 최대 도매시장. 바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88년 10월 7일에 개장하였고요. 농산, 수산, 축산, 한약재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시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이쪽으로 가져오시면 경매를 통해서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고 마트나 재래시장 등 소비지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쌓여있는 제철 과일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뭔가 심상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매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지금 풍경, 바로 청남을 경매 시간이다. 돈대 기리기리, 돈대 기리기리.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도 알 수가 없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랩하신 분 맞으시죠? 랩이 아니고 경매죠. 아하, 그게 경매죠, 그죠? 근데 그렇죠. 무슨 말이죠? 별 얘기는 없어요. 뭐 자이야, 오이야, 뭐 야이야. 자기가 편한 대로 흥을 돋는 추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임새로 저희가 넣는 거기 때문에 다 경매사별로 다 틀려요. 아, 그랬군요. 자이야, 호이야. 그런데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경매가 지금 이루어지나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과일 첨가루, 과일 첨가루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6시에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네. 1호를 빼고 주 6회
노는 날 없습니다. 명절 빼고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가품목별로 다 경매를 하고 있고 오후 2시까지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구의 자랑 매천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돈데 기리기리 돈데 기리기리 예. 좌우와 썸머 저요 썸머 썸머 이곳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되는 첨가물은 대구시 첨가물 소비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제철 농산물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상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저희 지금 이제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된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매천시장이 생긴 이후로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나요? 전과 후 비교해서 한 2배 정도 늘는 것 같아요. 3호선 타고 오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손자들 다 데리고 여성 7명이서 와가지고 뭐 맛도 보시고 맛있는 거 사가시고 서로서로 또 뭐 처갓집이도 준다고 그런 얘기도 많고 가족 다니는 거 오니까 분위기 참 좋아요. 와, 정도 나눌 수 있는 매천시장 네. 많이 놀러 오세요. 달려, 달려, 3호선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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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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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달려, 3호선. 이번 역은 팔달, 팔달역입니다. 자, 이번엔 어떤 스트레스든 한 방에 날릴 수 있다는 오늘의 두 번째 소풍 장소. 아니, 이거 총소리 아니에요? 아니,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총소리가 나요? 무섭게. 아, 뭐야, 괜히 무서운데. 아, 혹시 우리 유시진 대리님 같은 분들 계신 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것이라도 자꾸 해내는 유시진 대리답지만 그의 사인이 있는 이곳. 연인들의 이색 데이트 장소이자 복합 레저 스포츠 공간인 대구 사격장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실제 사격관 같은 느낌으로 연습 가능하단 말에 체형 마음이 급한데? 저 사격하러 왔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아, 사격은 바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아, 안전을 위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서약서도 작성하고 네. 그다음에 방탄복 착용하고 기마개까지 착용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일단 서약서부터 써야겠네요. 예, 예, 서약서부터 작성하셔야 됩니다. 실제 실탄을 사용하는 권총 사격을 하기로 한 체형. 서약서 작성과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그런데 준비를 마친 체형의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것이 있었으니 어? 기록 인증제 실시? 이건 뭐지? 서장님! 아, 예. 기록 인증제 실시는 뭐예요? 아, 예. 오늘 그 저희들 관광권총 사격에 한해서 기록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85점이고 남자는 90점인 것 같은데 그럼 저도 85점 받으면 기록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85점 이상 점수를 따면은 기록 인증서도 주고 또 공기소총 티켓 두 매도 저희들이 줍니다. 아, 그러면 저 파이팅 한번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 파이팅! 험난했던 과정을 지나 드디어 사격장으로 입장. 동전 넣고 오락실에서 총 좀 쏴봤다는 체험. 반드시 명예 전당에 오르겠다는 각오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인데. 두 개를 같이 보고 조준을 하는 겁니다. 같이 봤을 때 수평이 나와야 됩니다. 앞뒤. 수평을 맞추고 10점 한가운데 조준. 그대로 멈추고 호흡까지 멈추고 방아쇠는 천천히 끝까지 격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는 제법 그럴싸한데. 체형의 생애 첫 사격 준비하시고 쏘세요. 액션. 첫 권총 사격에 기록 인증제까지 도전한 체형. 근데 어째 총 쏘기 전에 눈부터 감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점수는? 실탄 총 10발을 쐈지만 표적진 9발뿐 아무래도 기록 인증엔 실패한 것 같다. 저렇게 막 진동이 심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도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짜릿한 느낌?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약간 제 스타일이랄까요? 빵야 빵야! 네, 이제 팔달역에서 만평역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렛츠고! 이번 역은 만평, 만평역입니다. 새벽부터 이곳저곳 이것저것 하느라 지친 채영의 마지막 나들이 코스. 바로 이국적인 정치와 맛있는 음식이 있는 대구의 이태원, 북부정류장 다문화거리. 아니 대구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뭔가 외국에 온 듯한 느낌도 들고요. 간판들이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 분들도 보이시고, 아, 저기 간판 보니까 글로벌 푸드 앤드 포맷. 네, 글로벌적인 뭔가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히 뭔가 독특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거리 가득 50여 곳의 가게 중 외국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기라는 인도 파키스탄 음식점. 가게 곳곳에서 현지의 기운이 팍팍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네. 이 많은 메뉴 중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아, 그냥 가나 부산 가랭기. 네? 아, 장난하는 거요? 깜짝이야. 뭐 드실래요? 제가 오늘 인도 음식 처음 먹으러 왔거든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치킨커리가 제일 잘 나가는 거요. 한국 사람들이 치킨커리 잘 먹어요. 아, 치킨커리요? 네네. 오, 그거 맛있나 보죠? 아, 예, 괜찮아요. 네, 그럼 그걸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의 추천 메뉴는 치킨커리. 진짜 인도의 맛을 살리기 위해 현지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 닭고기 또한 할랄 의식을 거친 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색깔부터 향까지 좋은 부질만 한상이 차려졌다. 네, 이렇게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일단 음식들이 다 노래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볶음밥은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쌀로 만든 바로 그 볶음밥이랍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요, 이게 바로 저희 메인 치킨 커리거든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와, 가득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이시나요? 무슨 스파게티 같기도 하고 야끼 우동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요. 옆에는 소스가 보이고요. 그 옆에는 스프라고 합니다. 아,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맛부터 볼게요. 오늘도 양손 신공 펼치며 맛있게 먹는 체험. 찍어 먹고 돌돌돌 말아 먹고 쑥쑥 비벼 먹고.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천천히 좀 먹어요. 네? 네, 우선 인도 현지 음식 방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서 향신료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향이 강하지 않았고 일단 매운 걸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입맛에 딱 맞지 않았나. 이 메뉴가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 맛있는데요? 깊은 첩도를 맞아 대구 시민의 편안한 발이 되어줄 달리는 하늘열차 도시철도 3호선. 이곳저곳 숨어있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3호선과 함께 올 봄 색다른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띄엄띄엄 떨어져 있던 곳들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으니까 대구 시민들 더욱더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3호선으로 대구 곳곳의 명소들은 물론이고요. 기차 안에서는, 모노레일 안에서는 뮤지컬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대구의 명물이 아닌가 합니다. 정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8분입니다. 구름 살짝 끼어있는 여수 하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좀 내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21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했습니다. 또 내일은 다시 초여름 날씨 이어지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 우범바다에서 1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무더운 봄날이 연일 이어지더니 비가 내리고 나서야 좀 선선해졌는데요. 맑게 개이고 나면은 화창한 날씨 덕분에 아마 그 등산 가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등산하시다 보면은요, 해발 700m 이상에서만 자생한다는 산죽을 가끔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강원도 태백에 가시면 이 산죽으로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산죽의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산죽의 변신 만나보시죠. 민족의 영산 태백산. 초록이 무성한 이 계절이면 가진 청정 먹거리를 내어주는 곳인데요. 요즘은 이 태백산에서 무언가 수확이 한창입니다. 어머니 뭐 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 지금 못 따고 있습니다. 조리대라고도 불리는 산종잎. 이 잎이 마을 수익을 올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가루나 철로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있어요. 찻잎 그대로 우려낸 산죽차와 산죽 떡을 곁들인 정갈한 다과상. 산죽 가루로는 이렇게 산죽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태백 산죽이 주는 건강한 맛을 만나봅니다. 먼저 태백 철암 농공단지의 한 공장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산죽 가공하는 뭐 공장 같은 건가요? 네, 산죽을 채취해서 여기서 이제 네. 가공을 하는 공장입니다. 여러 제품들을 만들고요. 다양한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태백 산죽. 간편하게 차로 즐길 수 있는 티백부터 언뜻 녹차가루와 비슷한 빛깔의 산죽가루는 녹차가루만큼이나 쓰임새가 많습니다. 오셨으니까 네. 산죽차 맛을 한번 보셔야죠. 아, 그럴까요? 네. 먼저? 네. 아, 이게 산죽차. 예, 네, 지금 금방 막 끓였습니다. 근데 이사님, 티백인데 이거 우려내서 마시는 게 아니라 티백을 넣고 물을 끓입니까? 예, 네, 우려도 되는데요. 네. 끓인 물로 우려야 되고요. 예. 네. 끓일수록 얘는 효능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좀 달콤한 그런 향이 나네요. 네. 네. 뒷맛이 뭔가 좀 달달한 느낌이 있네요. 네. 예. 산죽이 벽과식물이어서 예.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밥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아, 벽과식물이어서 이게 숭늉 맛이 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해발 700m 이상에서 자생하는 고산식물 산죽. 잎과 줄기는 약재로도 쓰이는데요. 동의보감에 산죽을 숙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을 제거하고 담을 잔잔하게 하며 가래를 없애고 천식을 다스리며 갈증을 없애고 가슴이 답답한 화병을 잘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특히 심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천식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불면증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데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산죽이 굴칫거리인 곳도 있는데요. 제거와 함께 유용하게 쓰인다면 좋겠죠. 그럼 산죽을 어떻게 가공하느냐. 먼저 갓 채취한 산죽잎을 깨끗하게 세척하고요. 세척한 산죽잎은 세절기를 이용해 잘게 분쇄한 다음 다섯 차례에 걸쳐 볶아내면 풋내는 사라지고 진한 향만 남게 됩니다. 향이 진짜 진하네요. 이게 확실히. 그렇죠? 볶은 산죽은 잘게 갈아 다시 티백 포장하는데요. 이 티백을 오래 우려낼수록 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 이사장님 요새 좀 주문 좀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자꾸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소폭으로 증가해서 그렇게 표정이 밝지만은 않으신 것 같아요.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 지금 뭐 지역 업체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 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볶은 산죽을 잘게 분쇄해 산죽 가루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사님 분말 다 완성된 건가요? 네네.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집진돼 갖고 모여져 있습니다. 산죽가루. 네.
판죽 가루는 네. 떡을 만든다든가 불고기 같은 거 재우거나 갈비 재울 때 아, 그때도 산죽 가루를 넣습니까? 네, 이게 지방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럴 때 사용해도 되고 나물을 부치거나 그리고 밀가루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수제비에다가 넣어서 해도 아, 쓰임새 다양하네요. 네. 이 산죽 가루가 네. 이야, 먹어도 됩니까? 네네, 먹어도 됩니다. 과연 산죽 가루의 맛은 어떨까요? 조리 때 특성상 달고 고소하면 괜찮습니다. 아, 맛을 봤을 때 달고 고소한 맛이 나면은 네. 정상 제품이다. 네. 네. 아, 근데 너무 쬐끔 맛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가루를 해서요. 예.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기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먹어봐야 이게 정상 제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 아이고, 그 많은 걸 한 입에 털어넣는 노기현 리포터. 산죽가루 한 움큼에 꿀 먹은 벙어리, 아니 산죽가루 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다 먹었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하지 네. 못할 맛인가요? 아이, 그러게 적당히 욕심 부렸어야죠. 물. 네. 2013년 처음 구성된 협동조합. 조합원 대부분이 태백시 소도동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년간 연구 개발한 끝에 올해 드디어 산죽 제품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제 산죽차를 계기로 해서 산죽 분말이나 이런 게 이제 기초가 돼서 씨앗이 되어서 마을의 다른 뭐 연관 산업 있잖아요. 음식, 식음료 사업 이런 거랑 연계돼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금 여기 점점 줄고 있어서 좀 예. 걱정이거든요. 예.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 그런 마을이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예. 산죽 제품들은 태백시에 납품돼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볶은 찻잎 그대로 산죽차 특유의 깊은 풍미를 즐겨볼 수 있고요. 산죽 가루를 이용한 산죽 설기떡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가루들은 어떤 겁니까? 네, 이거는 산죽 설기떡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고요. 맵쌀가루에다가 네. 여기 산죽 가루랑 설탕이랑 물이랑 같이 다 섞어서 네. 체에다가 걸러서 찌기만 하면 돼요. 먼저 산죽 가루와 맵쌀가루, 설탕 등을 잘 섞고요. 섞은 재료들을 체에 곱게 걸러내면 산죽 설기떡 가루는 완성! 네모 반듯한 틀에 설기떡 가루를 잘 펴 담아주고요. 먹기 좋게 손질하고 보기 좋게 모양을 잡아준 뒤 15분가량 쪄내면 산죽 설기떡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산의 향기 머금은 산죽 다과상이 차려졌네요. 자, 산죽 설기떡 완성이 됐습니다. 산죽 설기떡 맛은 어떤가요? 맛있네요. 산죽차로 깔끔한 마무리까지. 산죽차와 함께. 이어서 찾은 한 커피 전문점. 이곳에서는 산죽 아이스크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죽가루가 깊은 것 같아요. 예, 산죽이 녹차보다 예.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가늘게 봉쇄하더라도 예. 씹히는 맛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산죽가루가 느껴지네요. 예. 주재료는 역시 산죽가루. 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잘 섞어주고요. 아이스크림 기계에 넣어 30분가량 압축하며 얼려주면 산죽 아이스크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녹차 아이스크림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데요. 산죽의 빛고운 변신, 정말 먹음직스럽죠?
일본 이제 방사능 사건 터지기 전까지 이제 일본 녹차가루를 사용했었는데요. 태백에 이제 산죽 응용한 이제 재료들이 나와가지고 식감도 그렇고 맛도 녹차랑 비슷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떫은 맛이 일단 적으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분들도 좋아하시고요. 네. 그렇죠. 녹차에서 좀 약간 좀 떫은 맛이 있긴 하죠. 맛이 어떻습니까? 아, 상큼하고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3년 만에 빛을 본 산죽 개발. 찾는 사람이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짐이라도 한 장 팔아서 무언가 이익을 내고 마을에 좀 활기가 돌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되는 이 생산 품목을 가지고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생산해내면서 아 여기는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구나. 우린 떠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저희 협동조합에 추구하는 바입니다. 태백 산죽, 마을 살림살이의 보탬이 되면 물론 태백을 대표하는 맛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이 산죽차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약간 녹차 비슷한 모양도 나고 그러는데 실제로 물 대용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뭐 떡이나 아이스크림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산죽이 신경 안정에도 좋다고 하거든요. 방금 화면에서 보신 달콤한 산죽 디저트와 산죽차로 스트레스까지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당진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요즘 보면은 결혼 이주 여성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필리핀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네, 고향으로 떠난 특별한 아주머니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데 이분들은 그 고향에 도움을 주러 먼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 남극의 여왕도시라 불리는 필리핀 세부는 때묻지 않은 자연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휴양지입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독창적인 문화와 역사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섬. 이곳에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단체복으로 시선을 끄는 이분들의 정체는요?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녀를 데리고 자기 나라 해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겁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당진 아줌마들의 이유 있는 외출. 함께 만나보시죠. 충남 당진에서 야무지게 살림하기로 소문난 필리핀 댁들이 아이들과 함께 화려한 외출을 나섰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도착한 곳은 세부 시내에 위치한 학교. 한국 학교만 다닌 아이들에게 엄마의 고향 문화도 알려주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떨립니다. 아, 이모 잘한다. 학교는 어때? 너무 긴장돼요. 지금 되게 기대되고 설레요. 처음이고 되게 궁금했는데 오니까 되게 신기해요. 난생 처음 필리핀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 긴장되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맞이하는데요. 교실 풍경도 귓가에 들리는 말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겐 모두 낯설기만 합니다. 엄마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꽃단장에 열심인데요. 무엇을 하는 걸까요? 곱게 저고리를 맨 자태가 영락없는 새댁의 모습이죠. 덥고 습한 세부의 날씨, 3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서 엄마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필리핀 아이들에게 보여줄 한국 전통의 춤과 놀이입니다. 석 달 전부터 함께 모여 연습에 매진했다고요? 좋아요? 네. 안 더워요? 덥지만 그래 뭐죠? 한국 전통 위성이잖아요. 한국 노래 하면은 당연히 한국 문화 보이는 거예요. 한국 입어야 돼요. 구수한 아리랑가락에 맞춰 붉은 깃털이 흥겨운 춤을 춥니다. 세부에 울려 퍼지는 우리 전통의 노래와 춤. 고향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석 달간의 노력이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서로의 놀이 문화를 배우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아직 친구들이 낯선 윤지. 손을 맞잡고서야 어색함이 조금 풀어지는 듯한데요.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 본격적으로 놀이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깔깔대기 바쁩니다. 나이가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문화를 나누니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kami sa mga Korean. At salamat sa Korean na binisita ninyo kami dito sa Pilipinas. At salamat na meron kaming natutunan sa inyo. 기후도 너무 더우니까 애들도 다 슬리퍼 신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 고향에 와본 느낌은 항상 똑같아요. 맨날 신기하고요. 올 때마다 맨날 신기하고 되게 엄마 나라니까 이제 엄마 나라도 내 나라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다음 날 엄마들이 이른 아침부터 유난히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이곳에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데요. 어떤 만남이 엄마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Yunj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엄마 이름 되게 예쁘다. You have a beautiful name, Viva. 세부의 빈민가를 지키는 아담한 규모의 성 카밀러스 수녀원. 매일 아침 수녀원 앞에는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이 서 있곤 하는데요. 아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끼니를 베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미처 몰랐던 감정들. 한국으로 시집와 아이를 낳아보니 고국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어린 친구들이 못내 눈에 밟혔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정성껏 챙겨온 생필품과 먹을거리들. 단 하루, 몇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기뻐할 생각을 하니 준비해온 시간보다 몇 배로 뿌듯해집니다. 이제 여기 애들한테 먹을 거를 이제 나눠주려고 봉지에 하나씩 담아서 과자도 나눠주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녀원에 선물을 전달하고요.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친구들 고마워요. 이제는 함께 즐길 시간. 윤지가 친구들을 위해 자신 있게 시범을 보이는데요. 어린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놀이 전래 동요에 맞춰 줄넘기를 넘는 꼬마야 꼬마야입니다. 구경하던 아이들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낯선 놀이 방법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잘하는 건 역시 원장 소녀님.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밀어 친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뒤를 이어 여기저기 도전자들이 속출하고요. 수녀원의 막내들도 자신있게 출사표를 던지지만 몸과 마음이 따르는 모습에 수녀원이 웃음바다가 되고 맙니다. 노래를 준비한 엄마들도 참여하는 아이들도 진심으로 즐길 수 있었던 시간. 낯선 놀이를 하며 한바탕 웃었던 오늘의 기억은 이곳에 모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맑고 건강한 눈을 가진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학용품을 나눠줍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언젠가 한국으로 여행을 올 수 있길 기대하고요. 혹시 선물을 놓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뒷자리에 앉은 아이까지 살피는 건 윤지의 몫입니다.
We need medicines. We need food, rice, to help them, to give them. And they are very, very happy when we can help them. When there are visitors like today, they enjoy and they are very happy. So we are very grateful.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spending your precious time to us. Once again, thank you and we love you. We are the children of yesterday's dream.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선물도 받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앞두고 있던 엄마들은 뜻밖의 선물에 가슴이 뭉클해져 오는데요. 불안한 세계 속에서도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아이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온몸으로 노래합니다. 그저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 찾아온 성 까밀라스 수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전에 먼저 품을 내어주고 따뜻한 웃음을 지어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윤지도 엄마들도 준비한 것보다 더 큰 보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국민가요라 불리는 노래로 고마운 마음을 대신하는 엄마들.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자 아이들이 모두 입을 모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가 되었던 아이들과 봉사단. 아쉬운 이별의 감정은 노래 속에 흘려보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오랜만에 고향 방문. 가족을 만나는 대신 특별한 선택을 한 당진 아줌마들.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와 함께 봉사하며 엄마의 나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필리핀 아이들의 맑은 눈마구를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 아이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엄마들 없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못 먹었다고요. 하루 한 번씩만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음식도 그냥 다 버렸는데 여기는 음식 하루 한 번도 못 먹었는 그런 느낌 나와 마음 아파. 애들이 많이 되게 어렵게 생활한다는 걸 되게 느꼈고요. 되게 옷차림 보니까 바지 길게 입은 애도 있고 되게 많이 더울 것 같았어요. 불편하고. 어려운 애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일단 이곳 한국만 왔지만 세계에서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애들 도울 순 없지만 그래도 한 곳이라도 도울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고향 땅에서 만난 아이들. 새로운 문화를 전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기에 없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고향을 찾아올 당찬 당진 아줌마들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봅니다. 타국으로 시집와서 정말 고향에 가보고 싶으셨겠죠. 게다가 이제 봉사활동이라는 좋은 취지로 다시 한번 필리핀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당진 아주버님들 기분이 얼마나 좋으실지 상상이 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필리핀 분들이 많은 만큼 이런 기회가 더 잦아져서요. 필리핀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두시에선 버스커 공연이 펼쳐지는 해양공원에서 여수밤바다 낭만포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낭만포차는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되는데요. 동절기에는 오후 5시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낭만포차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여수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에서는 생후 12에서 25개월의 영아와 엄마들을 대상으로 세계도서관에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현암 도서관, 또 아주타운 작은 도서관, 웅천주엘 작은 도서관 등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120명의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에서 6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그림책과 육아란 주제로 그림책 학교를 운영합니다. 6월 그림책 학교는 2일과 16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데요. 강의 3일 전까지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 접수가 가능합니다. 강의가 없는 목요일엔 그림책에 대해 공유하는 후기 모임 시간도 마련됐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은 그림책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5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여름학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 강좌는 6월 1일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강좌는 평일반, 주말반으로 나뉩니다. 또 별도로 성인 문화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